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 아이고.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이장님. 웬일이야? 아유 이거 저 우리 마을 그 초입에 있는 그 공사장 알잖아요. 그 옆에 도로에서 그 살인 사건이 났슈. 지금 제가 그 동네 주민들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지금 확인 중인데 그 이장님은 어제 서울에 댕겨온 게 확실하고 그 저기 초복이 자네하고 아름이 자네는 어제 어디서 모였어? 지금 자네 우리 애들 의심하는 게요? 우리 애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애들이요. 어? 방구대장 뿡뿡이 안 봐도 까르르 웃는 애들이요. 이거 봐. 아따 지도 알죠. 이제 막 겨드랑이에 솜털 나기 시작한 애들인데 뭔 일을 저질렀 것이요? 그럼 돌아가. 아무튼 그 수상한 사람 보면 지한테 연락 좀 줘요. 저기 아름이 자네 나 좀 보지. 왜요? 아니, 잠깐 봐봐. 자네 이거 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범행 현장에 피가 사방으로 튀어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범인의 옷에도 피가 묻었을 텐데 말이요. 자네 옷에 피가 묻어있네. 이 핏자국 뭐요? 이 핏자국 뭐요? 피약심했슈. 아직 안 아물었슈. 커플 배지 해주기 전에 돌아가. 알았슈. 잠깐만요. 아이 김 형사님 해도 너무하네요. 아이 벌건 대낮에 남의 여자 우통을 이렇게 까고 그런데요. 아 왜 그래요? 더 가봐. 야 이거 초복이 자네 많이 컸구먼. 살인 사건이 났어. 조사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있어 이 친구가. 그래도 그렇지. 얼른 사과해요. 아이고 못한다면 자네가 어쩔 건데. 니까지 게 나한테 어쩔 건데. 참나. 어이야! 초복이 자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어요! 어때요?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 어때요? 그만이야! 아, 미안해! 사과할게! 벤티 앞으로 돌리기 전에 돌아가! 알았슈! 돌아가! 아이고, 참, 그. 아이, 근데! 저기 초복이 자네 말이요. 예. 아까 뭐라 그랬어? 남의 여자? 아이 그렇지. 아이 그러면 이제 그 아름이하고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이제 사귀기로 한겨? 아 그걸 말로 해야 돼. 아 뭐요? 사귀는겨? 응? 아니 초복 씨 나랑 사귀어요? 아 이렇게 해? 아니 언제 나한테 제대로 프로포즈 한 적도 없잖요. 아이 그. 아 그럼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든가 쟤 뭐 하는겨 그래? 하면 되잖여. 아름이 나랑 너 사겨. 뭐 하는 게 어때? 우리 진지하게 맞. 아이고 뭐 어떻게 해. 나 네가 땡겨. 아이 몰라. 풀스토리가 궁금해? 검색창에 미끼를 검색해봐. 재수 없어서 오바이트 하기 전에 돌아가. 알았슈 알았슈. 돌아가. 아이고 참. 그나저나 이거 뭐 저기 그거 뭐여 저기 목격자가 나타나야 이 범인을 잡을 텐데 말이오. 형사님. 형사님. 아니 이게 누구요? 동네 바보 희봉이 아니오. 지휘봉. 야 형사님. 어. 내가 다 봤슈. 아니 자네가 뭘 봤다는겨? 내가 범인 다 봤슈. 뭐라고? 어디서? 공사장 옆 도로에서요. 몽둥이로 계속 내리쳐서 그런지 몽둥이가 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슈. 그려. 그 범인의 얼굴은 확실히 본겨? 무표정한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없어 보였슈. 무서워요. 그놈 지금 어딨어? 그놈 지금 어딨냐고? 이장님이 알고 있어요. 그 이만 닥치! 이장님이 그놈 숨겨놨슈. 그놈 어디다 숨겼슈? 어디다 숨겼슈? 창고에 있슈. 창고에. 비켜요. 비켜요. 안 돼. 빨리 비켜요. 안 돼. 안 돼. 꼭 잡아! 이놈이요! 계속 내리치고 있잖죠!